제37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을 향해서 화염병 던진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민노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든 경찰이든 누구 하나 지금 사과조차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대법원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가 보호해야 될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이 민노총 조합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들은 증거인멸까지 하면서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경찰청장도 장관도 누구 하나 죄송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중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은 무기력한 공권력 앞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벌써 일주일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경위조차 설명을 안 하고 있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이러니 문재인 정권의 그 공권력이 민노총의 호위무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나서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또 선량한 국민이 민노총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동안 공권력이 왜 방조하고 있었는지 또 누가 책임질 것이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민노총 폭력 행위를 저지하지 못한 경찰도 큰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경찰에도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사명감 가진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또 그리고 경찰인들 국민이 집단 폭행하는 걸 그걸 수수방관하고 싶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경사노위 위원장이 민노총 총파업했다고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민노총을 향해서 제발 경사노위 참여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고 국회를 향해서는 탄력 근로제를 무력화시키는 요구를 하면서 이 정권이 민노총을 사실상의 정권의 동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경찰이 함부로 나서겠습니까? 나섰다가 지금 이때까지의 전례로 봐서 나섰다가 혹시 사고라도 일어나면은 그럼 민노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인들 어떻게 제대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집권당 대표로서 이해찬 대표께서는 경찰에게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저는 이 경찰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그 뒤에 사정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책임이 원천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